감사합니다. 조현 씨가 아까 한 얘기가 정말로 얼마나 서운했으면 화장실에서 혹시 투애인 다 안 나고 혼자 하던데 서운해서 아니 뭐야 네 하지 마요 아 웃겨라 잠깐 조건 씨 네 아 이렇게 왜 눈물을 이렇게 흘렸어요? 아 그러니까 이번 앨범을 만드는데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.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. 네. 네. 근데 지는 딱 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울컥하니까 그렇죠 이 자식아. 지금 씨 어때요? 뒤에서 얘기 들었죠. 네. 네. 못 가서. 그러니까 네. 사실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네. 뭐 그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. 아니 너무 미안. 그래서 지금 날 뭐 했어요? 네? 지금 씨 뭐 했었어요? 아, 굉장히 바빴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뭐 씻고. 네,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쪼개기 힘들었네. 그래도 아,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잖아요. 직접 만들었어요. 또 우리 직접 진행 홍보. 네, 앨범 만들었다고요? 잘 해달라고. 네. 아, 역시 멤버다. 우리 권이 형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첫 솔로 앨범 대박. 우리 팬 여러분들. 2PM 나와 오늘? 자, 2PM 보고 싶다! 자, 보고 싶어요? 예. 보고 싶어요! 외쳐보세요! 보고 싶다! 지금 바쁘대요. 알고 싶다! 알고 싶다! 바쁘대요. 알겠다. 조건 씨. 네. 어때요? 이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? 아, 네, 뭐. 지윤이한테는 너무 고마워요, 진짜로. 지윤이한테는 조건 씨. 지훈 씨 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. 네,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네. 또 솔로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될 테고 안무도 굉장히 멋있고 노래 굉장히 멋있어요. 네,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장우 형 화이팅! 장우 형 화이팅! 화이팅! 예은 씨는 뭐 박진영 씨랑 어떤 갈등 같은 거 없어요? 박진영 PD님이랑은 네.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요. 누구랑? 멤버들. 최초 고백이에요. 네, 저희는 이제 제가 곡을 쓰다 보니까 제 노래는 제가 직접 이제 디렉팅을 해요. 그렇죠. 네. 박진영 PD님처럼.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섭섭한 게 생기는 거예요. 있지. 그러니까 타이틀곡은 이제 박진영 PD님 노래잖아요. 그럼 멤버들이 혼나기 싫으니까 이제 연습을 다 잘 해와요. 제 노래는 몰라요, 멜로디를 잘. 설렁설렁. 연습을 안 해왔구나. 야, 그럼 작곡자로서 그, 되게 서운하겠네요. 네, 저는 그게. 야, 예은이 녹음이야. 그냥 가자. 뭐 좀 만나네, 약간 가사. 가사 뭐였지? 뭐 이렇게 보면서 부르는데 아, 멜로디가 그게 아니잖아요, 저는. 이게 아닌데? 이러면서 저는 이미 꽁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파트를 나눠요. 저번 앨범 GNO라는 곡을 녹음을 하는데 그때는 랩이 나중에 나왔어요. 원래 랩 파트가 그냥 비어있다가 근데 이제 유빈 언니도 본인이 래퍼고 또 그 제 노래 말고 다른 노래들 랩메이킹을 유빈 언니가 다 직접 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노래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랩메이킹도 제가 직접 해서 언니한테 주니까 언니는 또 자기 스타일 랩이 아니잖아. 아, 안 맞는 거야. 네,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, 다시 할게요 하면 네,